막 이런 목소리로 막 하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높여야 되니까 이게 너였구나. 아 그렇지. 진짜 할 말은 많은데 비어 있는 정든 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영신 TV의 이영신입니다. 우후. 자 오늘은요. 저 너무 든든합니다. 이제 우리 형아들이 여기 가득하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띵소리를 찾아서는 제가 특별히 리버티 멤버분들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텐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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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또 어떤 분들은 리버티가 대체 뭐냐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 조용조용히 아이돌을 하고 있었습니다. 2D 캐릭터 아이돌 우리 리버티라고 사실은 탑티어 스테이지라는 채널도 있고요. 그렇죠. 거기서 꾸준하게 저희가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다 캐릭터를 하나씩 맡고 있죠. 네. 각자 캐릭터 한번 소개해 줄까요? 자기소개와 함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버티에서 리더인 안다올 역을 맡고 있는 KBS 성우 최결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음 타자. 네 안녕하세요. 리버티에서 네 비타민을 맡고 있는 네, 현 아성입니다. 성우 정주원이에요. 반갑습니다. 신기하다. 비타민. 오 좋아요. 아성이에요. 네네네. 네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희결을 맡고 있습니다. 서희결은 우리 그룹에서 네. 키와 리드 보컬, 작곡,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죠. 네네네. 저는 KBS 성우 이정민입니다. 멋있다. 분위기 좋아. 분위기 좋아. 자, 저는 여러분 거기서 이제 막내 신도담, 도담이 역을 맡고 있는 성우 이용신입니다. 아, 우리 막내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저는 일부러 지금 소년 목소리를 내잖아요. 네, 저만. 맞아. 그래서 어떨 때 들어보면 내가 제일 남자 같은 거야. 여러분, 맞아, 맞아. 여러분들이 다 미성이고 제가 제일 일부러 막 소리를 굵게 만들다 보니까 맞아. 저 혼자 제일 막 그런 굵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네, 저는 언젠가 한번 성우들만으로 이루어진 그룹을 한번 결성해 보고 싶었는데 너무 운이 좋게도 남도를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리버티를 처음에 결성할 때 우리의 노래 실력을 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또 아이돌이니까. 그래서 엄선을 한 분들이 지금 탑티어 스테이지라는 채널에서 각자 커버송도 올렸었고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왜 이래 나 이제 커버린 걸까. 뭔가 잃어버린 기억. 모든 걸 다 줘도 난 이별. 눈물로 애원을 해도 넌 이별. 달이 태양이 걸릴 때 원하는 빛으로 널 가득 채워줄. 별이 되어 널 비추게. 넷이 또 다 같이 얼마 전에 이 곡을 올렸잖아요. 턱 끝까지 차올랐던 그 말을 내일 꼭 하겠어. 너 예쁘다. 그 얘기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예쁘다 불렀을 때 몇 년 전이긴 한데 요즘 노래잖아요. 그렇죠. 요즘 아이돌 노래 어떻습니까? 어땠나요? 오~ 아이돌 노래는 그냥 H.O.T. 제키에서 소녀시대 커버할 때도 네네네. 그때도 약간 키싱유 때도 약간 좀 무리. 네. 네네. 그랬는데 더 넘어가서 네네. 그렇죠. 자그마한 G17.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아 힘드셨군. 근데 노래는 또 왜 이렇게 잘하세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뭐야 약간 엄살이야 약간. 밖에서 코치를 잘해주셔. 어땠어요 세븐틴 노래 했을 때? 아 세븐틴 랩 파트 노래. 아니세요? 래퍼? 네 랩하고 일부 이제 보컬 조금 높은 파트 네네네. 했는데 무척 이 노래가 너무 좋았거든요. 저희가 이제 투표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네네. 저도 이 노래에 투표를 했었고 너무 재밌게 했는데 어려웠던 게 이제 랩할 때는 막 이런 목소리로 막 하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높여야 되니까 이게 여기서 약간 어땠어요 주원 씨는? 4단 고음의 주인공. 새벽에 물을 마시면서 자다지만 나는 너에게. 그 고음에서 많은 사람들 막 소름 돋았다고 그러던데. 네. 자 기계의 도움을 받았다 안 받았다? 기계의 도움을 살짝 받은 걸로. 살짝. 아,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 피치를 찍기는 찍었어. 아~ 아~ 기계의 힘
찍었는데. 찍긴 찍었는데. 맞아, 찍었어. 맞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17번 정도 시도했는데 그중에 두 번이 사라졌어. 좋아, 좋아. 어. 그 중에서 마지막에 약간 좀 지저분하게 끝난 게 있었는데 그것만 페이스로 약간 켜주셨구나. 네, 켜주셨구나. 아. 그래가지고 무사히 뒷부분에 그 아성이가 지르는 거를 끝마칠 수 있어. 아니 정말 우리 메인 보컬이잖아요 아성이가. 아, 그래서 그렇죠. 웬만한 하이 파트는 아 아성이가 하겠지 뭐 이런 거. 아니 정신 놓고 있으면은 막 파트가 바뀌기도 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저희가 색깔별로 이렇게 막 노란색. 네 맞아요 해놨죠. 제가 봤을 때는 네. 한 네 개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다음 주에 보니까 여섯 개도 있고 일곱 개도 있고 점점 많아지는 얘 때문이에요 얘. 아, 얘 때문이에요 얘. 그게 아니라 얘가 고음이 안 돼서. 아니 처음에 그랬던 왜 나한테 그런 거야. 아니 분명 초록색이나 다른 색깔로 있었는데 그 노란색 된 게 너였구나. 아 그렇지. 진짜 할 말은 많은데 정리가 잘 안 돼. 도와줘 했을. 자 우리가 또 아이돌 그룹이니까 각자의 음악적 조예에 대해서 한번 평소에 어떤 음악을 즐겨 들으시는지 우리 정민성우님부터. 저는 아무래도 네 클래식 전공자. 아무래도 말해도 알아. 컴퓨터가 오페라 막 이런 거 살짝 기억해. 톤이 이미 예술의 전자. 그러니까 너무 약간 그런 쪽이야. 맞아. 말씀하세요. 클래식. 이거 뭐죠? 이거 뭐지? 이거 뭐죠 이거? 이거 뭐지? 뭐 있습니다. 안 꽈져. 교수님. 살이 쪄가지고. 클래식 성악 전공을 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조금 생소했을까요? 그러면은 아이돌 장르가? 아 너무 생소했죠. 아 그럼 평소에는 정말 오페라 이런 거 들으세요? 근데 오페라는 잘 안 듣고 네네. 클래식 중에서는 전제 기악 음악. 오케스트라, 베토벤 뭐 이런 것들을 네. 듣고 그러다가 사실 클래식에서 뮤지컬 노래 좀 뮤지컬 노래 잘하는 거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대박 대박 이렇게 바로 나오네. 이야 내가 소름 돋았어. 뮤지컬 하다가 네네네 이제 발라드도 좀 해보고 네 그러다가 트로트도 좀 해보고. 자 트로트 가자. 트로트 가자. 자 시작.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이요. 야. 와. 진짜. 아니 이거 안 되는 게 없네. 안 되는 게 없어 장르가. 트로트 갔다가. 네네. 넘어서 이제는 아이돌까지 간 거. 야, 자 그러면 이번에 주원성우님의 어떤 음악 좋아하시는지. 그 제가 지금 상황을 보니까요. 네. 장르를 얘기하면 선배님 바로 노래 시키실 텐데. 저는 지금 머릿속에서 약간 노래방에서 노래 고르듯이 약간 내가 하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거 뭘 해야 되지 않을까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좋아 이런 빠른 눈치 좋아합니다. 네. 아니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저는 그냥 약간 좀 잡식성이에요. 요즘 또 핫한 막 그런 그룹도 많잖아요. 뭐 요새 뭐 MSG 워너비라든지. MSG 워너비 돼요 뭐 돼? 상상이 상상을 더해. 상상이 더해서. 어머 깜짝이야. 지금 나와. 잠깐 성대모사 성대모사. 야.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겠어. 아니 재능이네 계속 시켜야겠어. 아무튼 그렇고 팝백도 네. 좋아하는데 네네.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네. R&B 발라드를 좀 좋아해서 예를 들어서 뭐 효신이 형이라든지 한이 형이라든지 형들이 있어요. 소몰이 이렇게 막 몰던 형들이 있어요. 몰던 형들 네. 그런 분들의 노래도 좋아하고 하나만 들으시면 안 돼요. 추웠던 기억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질맛 나.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번에 이제 리버티를 하면서 네. 요즘 이제 아이돌 분들 노래도 많이 일부러 찾아보는 맞아요. 듣는 왜냐하면 이렇게 창법이나 이런 맞아요. 것들이 많이 바뀌어서 달라서 우리만 해도 벌써 이거 따라가기가 좀 힘겨워요. 네. 골고루 들으면서 아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노래하는구나 호흡을 이렇게 쓰는구나 그걸 이제 카피하기 위해 듣는 거예요. 자, 내 차례가 왔어. 노래 다 선택했어? 몇 번 눌러줄까? 아니, 아까는 이렇게 재밌게 다 했는데 난 뭐하라고, 잠깐만. 몇 번이라고? 그냥 제일 즐겨 듣는 거는 영화 OST 같은 게 즐겨 듣는 OST. 시키지 못할 거. 분위기 있게 OST를 계속 듣네. 그러니까. 야, 진짜 스마트하다. 와, 대박이다. OST 생각 못했다. 그러니까. 역시 우리 형. 역시 리더라. 이게 잘 돌아가. 안 시킬게. 얘기해봐. 그냥 이제 이걸 위해서도 그렇고 원래 조금 신나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네네. 오가면서 그냥 힙합 음악 같은 거 듣기도 하고 힙합 이제 요거 내 눈빛이 보여? 막 시키고 싶어야 돼 저게 너무 놀라워 지금 7, 9 힙합? 듣긴 즐겨 듣고 아 있고, 그렇구나 네. 궁금하네요. 쇼미더머니 보세요? 쇼미더머니요? 네네 최근에 다는 아니고 네네 그
머쉬 베놈 씨랑 네. 그 MSG 워너비 나오시는 아인슈타인인가? 원슈 잠시만요. 아인슈타인이라면 제가 알기로 원슈타인 제가 알기로는 원슈타인 그 이름도 아인슈타인 아 그런 거지? 아 그런 거지? 그래요? 나 진짜 뭐 이거 아니 프랑켄슈타인이었나? 프랑켄슈타인에서 따온 거였다. 어쨌든 슈타인 타이니가 슈타인 어쨌든 많아요 되게 타이니가 많은데 아무튼 원슈타인 말하는 거지? 원슈타인 또 들었고 진짜.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또 성우로서의 커리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최규현 성우님은 KBS 41기 2016년입 신인이네 진짜. 자기 대표작 여기서 자 PR 갑시다. 매력 어필 시간 가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다 좀 된 것들인데 근데 러브언홀릭이라는 게임에서 정하이라는 친구. 아 진짜요? 이제 이 리버티랑 겹치는 부분은 그 캐릭터도 아이돌이라 뭐 노래를 하거나 제가 그러진 않았지만 이제 게임 속 대사들을 이제 연기를 했었는데 네 눈물은 어떤 맛일까? 아 이게 대사가 내가 이걸 처음 했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지? 와. 짜지 않을까요? 보통 저도 짜다고 짜지 않나요? 대답을 해버렸는데 원펀맨의 무면허 라이더 이게 프리가 막 됐을 때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정의의 자전거 운전자 무면허 라이더 등장! 아니 나 이걸 무면허 같아. 좋아 좋아. 자 그러면 이번에는 형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주원 성우님 대원방송 2013년 입사시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몇 년 차? 올해로 이제 8년 차인데 사실 저희가 합격이 11월에 돼가지고 사실은 네네. 이제 두 달만 지나 바로 2년차 취급이 돼버려가지고 8년 차지만은 네, 만 7년이 되지 않았어요. 기억해주세요. 자기 대표 캐릭터! 대원방송 최근에 그래도 조금 유명한 작품을 네네네. 하자면은 그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 알죠. 그래서 이제 나온 빌런 중에 다비라는 약간 음침한 느낌의 약간 섹시한 느낌의 걔가 그렇게 생겼다고요. 이 레이저 제재가 걱정되나 보지? 실물이 훨씬 기분 나쁘다. 뭐 이런 느낌. 나성이랑 많이 오싹하다. 약간 너무 예. 섹션이 있네.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 기분 나빴어 듣는 순간. 포켓몬스터 시리즈. 아 네. 선앤문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네네. 거기에서 이제 뭐 로토무라는 이제 조그만 빨간색 그 도감하고 이제 키아웨라는 약간 러리얼 같은 남자애를 네. 했었는데. 네네. 나의 전신 전령 전령 뭐 이런 겁니다. 우와. 우와. 이게 선배다. 이게 선배다. 형님 왜 이렇게 선배다. 잘 알았습니다. 이게 선배다. 쿠키런에서 이제 웨어 울프 쿠키라는 아 웨어 울프? 늑대 쿠키. 아 진짜? 그게 저입니다. 쿠키생 그것은 보덕. 뭐 이런 겁니다.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인생이 아니라 쿠키생. 쿠키생. 아 쿠키생. 그것은 고독. 아우.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큰형님 정민 성우님 차례입니다. 큰형님, 정리 한번 해주시죠. 정민 성우님은 2015년 입. 야 이분도 뭐 그렇게 많이는 안 되셨네요. 아, 그럼요. 저랑 여기 1년 차, 2년 차. 여러분, 나만 너무 지금 19년 차야. 진짜 내 애기들 데리고 정말 15년 입사시니까 올해로 그러면 진짜 한 7년 차 다 비슷하구나. 다 그런구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독 좀 눌러볼까? 정민님의 그러면 대표작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사실은 생긴 거는 네. 주인공스럽게 생겼는데 맞아 잘생겼어. 그런데 네. 맞는 역할은 어때요? 네 아니 그런 역할도 맡았고 네네. 아서를 불남자의 KBS에 있을 때는 네. 1년 차 때는 굉장히 얌전한 역할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랬어요? 오 그냥 아빠 약간 그 사람, 이미지 캐스팅이었나? 그랬는데 2년 차 때부터 네. 패고 그래서 이제 제가 나오면서 네. 애니메이션에서도 립체인저라는 립체인저? 애니메이션에서 네. 거기서 이제 트리커라고 아, 트리커! 안녕하세요? 이 정도는 어림없겠죠? 괜찮아요 내가 다른 걸 가져왔으니까요 이야! 프리 되고 나서 이제 보통 다 때리고만 다니시는 거예요? 분리치고 그냥 화만 내고 다니죠 그렇구나 애니메이션 중에서 네. 이제 트루와 무지개 왕국이라고 고양이 역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 그래플 하나만 주세요 제발요. 이거 줘야겠는데요? 저 하나만 주세요. 이런 것도 되네. 야, 우리
멤버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너무 필요하네요. 묻어서 이렇게 좀 가면 내 인지도도 좀 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잘해볼 생각입니다. 미른다? 미리 죄송합니다. 그냥. 뚜뚜루뚜뚜. 오, 정확해요. 맞아요, 맞아요.